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진 이 성도의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의 모습.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기륭화복의 모습 아래에서 생로병사의 자리를 그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것의 모습으로 그러하기에 그들의 인생의 삶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하나님께 빌고 빌어서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누리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바로 그한 가지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 백성되어져 있는 자,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필수적인 부분 아래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바로 그 전체. 이한 부분, 한 부분, 그 지체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라는 그 십자가라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그러기에 이 전체가 그 하나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보내신 아들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벌거벗은 몸뚱이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이 땅에 죄 있는 자들의 모습에게 회복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 이 십자가의 자리 위에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체 속으로 그 십자가에 내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함께 묶여져 연결되어져 있는 바로 그 평강의 모습. 그러기에 이것은 내가 단순히 누군가에 맺어져 있는 그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그삶 속에 그대로 들어져 있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온유. 그러기에 내 눈앞에 어떤 이 땅의 힘들고 괴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피와 살이 튀는 그 고통의 현장이 그 속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상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화살이 아무리 수백 수천 개가 내게 날아와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 위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매달려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상태. 이게 우리의 평강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누려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있으라고 한 바로 그 평강의 상태란 말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로, 자신의 목을 거기에 내어놓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거나 떨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바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래에서 하나 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의 자리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난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무엇을 들었는데요? 예수의 그 소문을 그가 귀로 들었더라고요. 그가 귀로 들은 그 모습, 그 자락에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나아가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자로, 내가 살 자로, 살아날 수 있는 자로, 이 열두 해에 걸쳐져 있었던 나의 그 혈루증이, 이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을 줄을 그는 그 믿음의 자락 아래 나아갔더라고요.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을요? 평안히 가라고요. 이 믿음의 자락으로 우리의 평안의 모습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는 예수라는 그 대상에게 내가 나아가서 내가 그 옷만 만지더라도 내가 나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이 땅에 무수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방식의 모습이 아니라, 땅의 방식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찾아온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의 모습 자락 아래 그 여인은 들은 것을 가지고서 갔다라고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고 그 믿음의 모습 아래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러니 너는 평안히 가라고. 너는 나와 그 전체, 나와 그 하나가 되어져 있는 네가 들은 바 됨의 그 모습에 믿음의 자락이 그대로 드러나, 나 예수를 그대로 네가 믿고 내게 그대로 나온 자, 나를 그렇게 찾아온 자, 나를 그렇게 인정한 자, 그 너는 나와 함께 되어져 있는 자다. 너는 평안히 가라고. 열 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았습니다.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 한 사람만이 돌아왔고,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의 돌아가는 그 길에 그 자리도 그 평안함을 가지고서 그 예수와 하나 되어져 있는, 예수께 그 구원받았음이 인정되어져 있는, 이 땅에 선포함을 받았던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평안의 자리, 이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성전에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바로 우리의 자락이라고요.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의 자리란 말입니다. 이 평안이 있음의 자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것 찾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의 그 모습이 본체가 되어져 있는 그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 앞에 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드려져 있는 그 예배,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자의 모습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 구원받은 자리로 돌아가는, 내 모습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가지셔야 한단 말입니다. 다른 거 구하고 다른 거 찾는 게 아니라, 제발 교회 안에서 다른 것 믿겠다고, 다른 것 찾겠다고, 다른 것 구하겠다라고, 그 속에서 내 평안이 있는 줄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아무리 금은보화가 잔뜩 있어도, 그 부자가 그 부자의 집 안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그 문 앞에 버려져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품 안에 들어있는 그 평안을 그는 구하지 못했다고요. 그는 얻지 못했다고요. 그는 그 평안의 삶을 살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아시라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믿음 아래에서 그 평안을, 그 구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성도의 모습이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성도의 자리에서는, 그 성도의 인사의 문안의 자리 안에서는, 성도의 만남의 자리 안에서는 이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서 평안하기를 하는 이 평안은 헬라어 아스파즈마이라는 말로, 이 말은 말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인사문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성도의 집을 방문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를 방문할 때, 또한 그에게 우리가 나의 그 진심, 이 복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그 진리를 내가 온전히 가지고서 그를 만나게 되는 이 인사의 모습, 내가 바라는 그 평안의 모습, 그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영육간의 상황을 파악하고 돌보아서 정말 우리가 그에게 해야 되는 그 인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속에 진정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13절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가 했던 그 인사, 너희가 했던 그 문안, 그 행위의 모습, 그 자락에 있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정말 그 마음속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자락으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그 집이 이 복음 밖에 그 인사 밖에 그 문안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락 아래 그 죽음이 넘어가 있는 죽음에서 산 자의 모습, 그 믿음의 자락으로 정말 이들이 평안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 이 맞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자락에 평안이 맞다면 그들에게 있어야 할그 평안이 맞다면 그 집이 그에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 너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가정 아래에서, 믿는 자의 가정 아래에서, 또한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자들의 가정 아래에서, 복음 들고 나가는 모든 자리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인사의 모습, 정말 그 인사의 모습이 어떻게 담겨져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거치례로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요. 입에 발려져 있는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인사라고 하는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예, 그 예의의 모습이라고 하는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의 그 진의의 뜻은 이 평안이 당신이 정말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자의 모습 아래서 예수와 하나 될수 있는 자의 모습인지 그리고 예수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피 묻은 복음의 자락을 내가 당신에게 반드시 들리게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들은 자라고 하는 내가 이 평안의 자리 아래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자락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러하기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 평안의 인사를 예수와 하나 되어져 있는 이 진정한 그 평안의 인사의 의미를 그가 받기에 맞는 자라면 그 평안이 이 에이레네의 모습이 그에게 있을 것이지만 아니라면 그 에이레네가 너희에게 다시금 고스란히 돌아간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합당하지 않은 자의 그 집이라고요. 합당하지 않은 차들이 모여 살고 있는 바로 그 성읍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허울 좋은 말만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집, 그러한 성읍의 모습이라면 거기에는 복음이 어울리지 않는, 복음의 자락이 전해지지 않는, 복음의 모습이 없는 단순히 사람들만이 모여져 있는, 사람들만이 가득한 그러한 집이고 그러한 성이라고요. 덩치가 큰 성, 덩치가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여져 있는 자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못한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자리란 말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평안이 머물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자리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평안을 바라는 그래서 내게 정말 주어져 있는 이 평안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내가 전하고 있는 내가 전해주고 있는 내가 외치고 있는 그 평안의 모습 또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잘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 들고 저 산을 넘고 있는, 내가 정말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감당하고 있는 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바로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대상이 되는 자인지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내 집이, 내 성이, 내 교회가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신다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은 자의 모습으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생명 걸어놓으신 그 자리의 모습에 무엇을요? 그 자리는 심판이 있는 자리인데, 그 심판의 자리가 너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를 보지 그 자리보다 더욱더 못한 자리가 된다라고.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자리가 훨씬 더 낫더라고. 그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바로 그 모습의 그 자락보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말씀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의 모습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똑바로 살피시란 말입니다. 그러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에게, 그 형제에게, 그 교회에게 바른 평안의 문안을 할 수 있는,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말할 수 있는 것, 말하지 않는 자,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는 게 없기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논하는 자는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스스로 주인 되어져 있는 행세를 하는 자는 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미혹되고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오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아들도 모르는 아버지만 아시는 바로 그날, 그 신랑 되어져 있는 자가 찾아오는, 그 신부를 맞이하는 바로 그날,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날, 아버지만이 아는, 아버지가 완성되었다라고, 이 집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가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바로 그날,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바로 그날, 아버지만이 결정하시는 바로 그날, 때와 시기에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절대 현혹되시지 말라고요.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에이레네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추구하고 만족하는 에이레네라고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잘 되고 있어, 좋은 날이 돌아올 거야, 반드시 똑바로 되고 잘 되고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바로 그때와 그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들의 잔치 아래서, 그 거짓 그 뱀의 혓바닥 아래 놓여져 있었던 바로 그때와 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평안의 때는 절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는, 그 해산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예비하고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인간이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때가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혓바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뱀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 혓바닥에 절대 속지 마시라고요. 절대 결코 피하지 못할 바로 그 모습이라고요. 거기에 평안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안전은 없단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드러나셨을 때 우리는 그 빛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 빛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 빛의 자리에 들어가 있기에 도둑같이 임하는, 도둑같이 임하여진 그 날에 대하여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바로 그 평안의 자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두셔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죽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삶이 되어져 있는 성도의 문안이라고요. 그리고 그 삼자락 아래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하기 좋고 듣기 좋은 요세 구절 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되 무엇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바로 그 성도의 삶, 이 삼자락 아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 혼과는 목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이 흠없다라는 것은 완전하고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말이 뭡니까? 변치 않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분 스스로 그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바로 이 일이라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바로 이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바로 그 일.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자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모습과 같이 흠없게 되어지는, 흠없게 지켜지는 바로 그 자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으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이 평강의 자락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집이, 그 성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먼지를 떨어버려야 할 자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복음의 자락 아래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어짐이 합당한지 아닌지, 그 평강이 그 속에 있을지, 그 평강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될지, 분명히 판가름하시는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자리. 그러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자락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자락을 바른 양식의 자리를 이것이 내와 평강의 자락으로 이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전해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한 자리 한 형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있는 하나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그 형제, 예수와 형제 되어져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평강의 자락, 그 은혜의 자락에 들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모습. 이것을 이 복음의 자리 아래에서, 이 복음의 모습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들으시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되어져 있는 다른 복음의 자락을 해서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와 때에 대하여서 그 기준점을 스스로가 되어져 있는 그따위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락이 이 바른 복음의 자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혀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자락이 오늘 바울의 그 안부 인사와 같이 그 무난 인사와 같이 은혜와 평강이 항상 되어지기를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이 말씀의 자락 아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